안녕하세요. 특별한 포트 대결의 스탁요정 이예린입니다. 오늘도 치열한 개인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어떤 매니저가 1위를 달려가고 있을지 살펴보기 전에 대결의 룰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출연 시 제시하는 한 종목으로 대결을 펼칩니다. 제시한 매수가로 다음 거래일부터 포트에 편입되는데요. 만약 시초가가 더 낮다면 그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한 달 동안 대결이 펼쳐지고 수익률은 종가 기준으로 합산이 됩니다. 또 더욱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유의사항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목표가 도달 전에 포트에서 아웃이 가능하고요. 손절가, 목표가 제한 없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시가총액은 1,000억 원 이상 종목 편입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꼭 체크해보시죠. 자, 그렇다면 어떤 매니저가 1등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셨다면 더욱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백인현 매니저 현재 이틀 연속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19.13%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김병진 매니저 3위에서 2위로 껑충 올라섰습니다. 오늘 16.23%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에는 김흥태 매니저 8.08%로 랭크되어 있네요.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또 앞서 나가고 있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역시나 비만 치료제 이 세 종목이 계속해서 순위를 앞다투고 있습니다. 2위의 김흥태 매니저의 인벤티지랩 18.63%로 다시 1위의 자리에 올라섰고요. 2위에는 김병진 매니저의 한도 14%로 역시나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3위에는 백인현 매니저의 D&D 파마텍 13.17%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그동안 좀 상승폭이 컸던 종목보다는 후발 종목 그리고 이슈가 있는 비만 치료제가 올렸는데요. 과연 내일장에서는 이 세 종목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저희 변동사항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조기전 매니저의 BHVM, HVM 그리고 민테크 둘 다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각각 11,000원, 8,300원으로 수정 찬스 사용했으니까요. 확인해보시고요. G2파워는 오늘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아웃됐습니다. 네, 이렇게 현황 살펴봤고요. 출발해보기 전에 7월의 포트폴리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포트 대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체코 원전 우선 협장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원전이 30조 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하게 된 건데요. 이는 또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에 15년 만에 가장 큰 그 성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원전주가 어떻게 될지 그 이야기를 잠깐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댓글창에서도 신인님께서 내일 원전 때문이라도 증시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저희 노란톡방에서 조기준 매니저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폭락할 시장에 구세주가 나왔구만요. 또 이렇게 말씀이 있었거든요. 우리 김병진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히 이 소식 때문이라도 저는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30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이 또 수주가 된 거고 두코바니와 테물린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원전 4기가 건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K원전이 중동에 이어서 이제 유럽까지 진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쾌거라고 보여지고 기술력이 그만큼 좋았다, 가성비도 좋았다라고 보여져서 이거는 또 내일의 이런 흐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 이제 뭐 종전이 정말 됐을 때 네. 정말 종전이 됐을 때 유럽 시장에서 한국 원전을 추가 수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일 원전주들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원전주들 꼭 보셔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주셨는데 그럼 신규 진입을 해도 좋다라고 보십니까? 네, 신규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조범수 매니저에게는 보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방금 이예린 아나운서가 브리핑을 했었던 것처럼 김흥태 매니저도 또 G2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손절가를 터치했거든요. 근데 보유자는 계속 보유해도 뭐 좋겠죠? 안 됩니까? 아니 뭐 답 정해놓고 물어보면 뭐라고요? 네. 아니 뭐 당연하게 제 생각은 이겁니다. 뉴스에 팔아라. 근데 이게 원래 뉴스 제로 매매라는 게 원래 이게 일정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눌렸을 때 잡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못 잡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저는 일단 뉴스 나왔으니까 만약에 내일 올려치면 팔자는 관점입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 아니면 우리 기술 전반적으로 종목 한번 돌려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수급이 붙은 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네 원전주 잡아가지고 쭉 우상향 가자 하시면은 안 됩니다. 당장 시장 형태 안 좋아요. 수급 안 좋습니다. 단기성만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뉴스에 팔자는 말씀드리고 싶고 대표적으로 뭐 SML 관련주라고 하면 우리 기술이지만 지금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 실적에 관련돼서 우상향 그리고 이번 수주권에서 최대 수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다시피 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외국인들 매수세 세력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두산 에너빌리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주들 우진엔텍은 지금 보시면은 기관 쪽에서 매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진 같은 경우에서 기관에서 지금 현재 5거래일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수급 들어오고 있는 만큼 당장에 내일 일단 정말 시장이 좋을지 안 좋을지에 대한 여부는 네, 미국장에 달렸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기 빛이 그래도 나타났다. 제로 매매 말씀드리면서 일정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일정에서 끝나버리면 원래 항상 하락이 나오는데 이렇게 좀 서프라이즈 하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럴 때는 반응 좋습니다. 반응 좋기 때문에 내일 원전주들 우리 여러분들의 희망이 되길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전주 내일 한 줄기의 희망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내일장에서 원전주가 크게 힘이 될지 끝까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또 우진엔텍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참고로 이가람 매니저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도 댓글창에 계시거든요. 굉장히 신이 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도 이 수주 소식에 찾아왔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관심도도 굉장히 높다는 점 이 부분 인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오늘 출연하는 매니저들의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도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김병진 매니저님 어떤 종목부터 리뷰해 볼까요? 네, 저는 펩트론 먼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 펩트론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으로 제가 일경화제형 관련된 종목으로 좀 매매를 했고요. 하반기에 이제 암제네 임상 이상 결과가 발표가 있고요. 또 이제 하반기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임상이 두 건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펩트론이 안 빠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반기에 1개월 제형의 이제 피하주사 형식의 비만 치료제가 또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물질 이전 계약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금 펩트론이 같이 주가가 안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계속해서 보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현대로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도 지금 제 포트폴리오에 딱 두 종목이 있는데 펩트론과 현대로템이 가지고 있고요. 방산 종목이 오늘도 주가가 좋았어요. 방산 종목 오늘도 주가가 좋았고 이번 달은 제가 트레이딩 전략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매수가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어서 그대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대로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김병진 매니저의 종목들 리뷰해봤고요. 다음은 조범수 매니저의 종목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해볼까요? 삼바 먼저 볼게요. 삼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무거운 게 네, 85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오. 진짜 오랜만에 엄청 이런 큰 대형주 편입했잖아요. 네. 삼성 사랑합니다. 네, 역시 삼성인데. 삼성맨. 오늘도 파란색 넥타이네요. 삼성 파란색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삼성 좋습니다. 네, 가보죠. 아, 죄송합니다. 좀 쓸데없이 지금 웃겨가지고. 네.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좋아요. 당장에 나올 이제 앞으로 실적 시즌에서도 호조건의 실적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게들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는 더 좋습니다. 이제 트럼프 모든 게 지금 트럼프 다 붙이고 있잖아요.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중국 향에 대해서 CDMO 반사수에 받는다는 점에 일단 지금 현 바이든 정부에서 일단 규제권에 관련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좋은 상황에서 트럼프까지 네. 더 좋고 하반기에 신약 승인권에 관련돼서 더 나올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승인권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CDMO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장 가능성 높습니다. 25년도에 또 추가적으로 공장 증설까지 이미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질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다는 점을 안정적인 매매를 지금 하시는 게 좋다. 아까도 수급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7월 달 들어오면서부터 꾸준하게 매입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3, 4, 5, 6, 7, 8, 9, 10, 11, 12, 13. 13거래일이네요. 정말 많이 사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개인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무주공산이에요. 충분하게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88만 원 목표가까지 한번 홀딩해 보도록 하고요. LS 일렉트릭 리뷰할게요. 네. LS 일렉트릭은 좀 거꾸로 오늘 좀 아쉽습니다. 외국계 오늘 매도가 나오면서 이렇게까지 밀릴 정도였나 싶은데
더 가기 위한 조정이다. 당장에는 일단 앞선 구간에서 박스권에 갇힌 구간에서 오늘 조정을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일장 반등 기대해보면서 LS 일렉트릭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LS 일렉트릭 반등에 대한 기대감까지 걸어보면서 이렇게 리뷰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내일 포트에 편입하게 됩니다. 먼저 김병진 매니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오늘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을 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고 7월 25일 날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이번에 한번 쉬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미코라는 종목을 선정을 해왔고요. 코미코라는 종목 차트를 보면서 종목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세정 코팅하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가동률에 따라서 실적이 좀 더 좋아지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반도체 가동률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4분기까지 해서 피크가 될 거고 오늘 삼성이 이제 가동률이 다 올라왔고 낸드 투자까지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정 코팅에 대한 투자 확대 소식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2025년도에는 또 미국의 반도체 칩스법에 대한 보조금들이 지급이 됐던 것들이 투자되면서 이 시장 자체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적인 부분에서 큰 미스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빠졌을 때가 오히려 기회이다라고 좀 보시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7.8% 급락이 좀 나왔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다 주가가 좀 빠졌잖아요. 이런 시점이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은 따로 지정을 하지 않고 내일 시초가로 좀 편입을 하도록 할게요. 내일 빠졌을 때 바로 매수도 가능하다. 잡아드리도록 하고 목표가는 원래 주가로 돌아오기만 해도 이건 수익이라서 8만 5천 원을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7만 원 잡도록 하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일 TSMC 실적 발표하고요. 7월 25일 날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고 8월까지 엔비디아 실적까지 발표하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그 안에 반등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TSMC 그리고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코미코가 다시 한번 또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매수가는 시초가를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8만 5천 원, 손절가는 7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밤에 ASML 컨퍼런스 콜이 예정되어 있는데 혹시 연관되어 있는 종목일까요? ASML 컨퍼런스 콜과는 조금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반도체 소재 코팅이기, 세정 코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판매량, 가동률에 영향을 받는 기업이라서 뭐 컨퍼런스 콜에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병진의 반도체 관련 종목 코미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병진 매니저의 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방송 가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범수 매니저는 오늘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수혜주 준비해왔고요. 좀 저랑 생각이 같으신 분이 있으셨더라고요. 김흥태 매니저님 저랑 생각이 같으셔가지고 네. 네. 뭔 종목인지 좀 감이 오시죠? 틸 들어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네. 틸 들어가는 거고요. 저는 휴스틸 편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틸, 네, 저도 노리던 건데 타이밍이 너무 아쉽습니다. 하루만 더 빨리 하면 안 됐었나 싶은데 휴스틸 가지고 나왔고요. 대략적인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바이든이 아니죠. 트럼프 후보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전환에 다시 한번 투자를 진행한다는 뉴스가 있기 때문에 휴스틸과 같은 관광, 송유관 관련주는 상당히 지금 수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꾸준하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휴스틸 한번 매출 한번 같이 보실게요. 휴스틸 지금 재무 공시표 같이 보시면은 매출 실적화에서 항상 최근에 종목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수출 비중이 높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다시피 수출 비중이 이미 60%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해외 사업장 어디에 판매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 특히나 북미 매출 비중이 20%가량을 차지하는데 네,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미국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수출, 휴스틸, 미주법인, 캐나다법인, 미국 북미향에 대한 수출량이 강한 종목이 바로 휴스틸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대환고래로 올라왔었습니다. 최근에 6월 달에 대환고래로 올라왔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후보의 수혜주로 올라가도 좋고요. 만약에 좀 삐그덕거리네요 라는 상황에서 대환고래까지 많이 붙어준다면요. 최근에 테마가 한 달간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대환고래도 저는 충분하게 가능성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환고래 쪽은 조금 더 부가적인 부분이고 지금은
트럼프 후보의 수혜주로서 휴스틴, 앞으로 북미향에 대한 수출량, 원유 그리고 천연가스 생산량은 늘어날 전망이니까요. 그에 따른 수혜를 기대해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휴스틴 같은 경우는 지금 2거래일가량 지금 계속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앞선 이때 대왕고래만큼의 거래량은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조용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 너무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 내에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초가, 매수가, 시초가 말씀 전해드리고요. 목표가는 5,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4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범수 매니저의 편입 종목은 바로 휴스틸이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를 말씀해주셨고요. 목표가는 5,400원, 손절가는 4,400원을 제시해주셨습니다. 현재 트럼프 후보의 수혜주로 불리고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대왕고래 모멘텀도 붙을 수 있는 점, 이 부분을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휴스틸이 미국 석유업체 쉘 그리고 벡텔 쪽으로 공급업체로 선정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좀 미국 쪽으로 뻗어있다라는 매력도가 부각될 수 있는 거겠죠? 그것 때문에 가져 나온 거니까요. 그것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가져 나온 겁니다. 북미에 대한 매력도가 높다라는 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북미에 대한 매력도가 높다, 이 부분이 가장 키 포인트라고 합니다. 휴스틸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 댓글창에 있는 거 한 번만 여쭤보고 싶어요. 워낙 우리 조범수 매니저님이 천연가스 관련해가지고 뷰가 넓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주들이 가는 건가요? 그렇다면 천연가스 주도 올라갈까요? 라는 댓글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에너지 GSM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힘들어요. 이게 북미 향해서 미국에서 생산량을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우리나라 이런 시추나 아니면 판매 관련 쪽에서 영향을 받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제가 항상 이 천연가스 쪽 항상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지고 나왔었는데 제가 GSE 편입을 했었었잖아요. 네. GSE 편입을 했었었는데 제가 그때 좀 아차했습니다. 설명드리면서도 실질적으로 제가 천연가스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 했어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네네. 근데 GSE는 어땠습니까? 못 갔어요. 할 말이 없어요. 이거 이때 기억나시잖아요. 5월 달에. 예, 결국에 막판에 대한고래로 올라갔죠. 그쵸. 그만큼 지금 에너지에 대한 열망은 어느 국가든 높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GSE나 이런 천연가스 종목은 대한고래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빠르지 않나? 라고 좀 말씀 전해드리면서 더 갈 가능성 높습니다. GSE 최근에 충분하게 이 빠진 자리, 박스권 지금 항상 지지구간 받쳐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고 그러면 천연가스 쪽으로 오히려 이런 생산 에너지 쪽으로 보자고 하면은 네, 항상 말씀드리는 한선. 한선 엔지니어링. 오늘 장도 보시면 한선 엔지니어링이 바닥권에서 반등 시도하는 모습 보실 수 있다시피 천연가스 이런 에너지 쪽으로 투자하실 거면 한선이나 SK이터닉스, ESS 쪽 이렇게 다방면 쪽으로 보시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미국의 에너지 종목 투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일단은 철강, 관광주들 수출량 확장 들어오고 수급 좋은 쪽 관광주들 트럼프 관련주로 보시자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관련주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관관 그중에서도 휴스틸을 가지고 왔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를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5,400원, 손절가는 4,4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조범수 매니저의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조범수 매니저의 녹색 밴드 그리고 무료 방송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백인현 매니저 오늘 출연하지는 않았지만 내일장에서 편입할 종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댓글창에서도 올라왔던 종목인데 상당히 무겁다, 이 종목도 가나요? 라는 이야기가 올라왔었습니다. 바로 종목명은 한미약품입니다. 차세대 비만치료제 개발 중에 있죠. 거기에 플러스로 아모잘탄 등 고만진 품목 처방 확대에 따른 수혜주, 그게 한미약품이라고 합니다. 또 2분기 영업이익이 583억 원으로 전망이 되면서 굉장히 크게 좋게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30만 원을 제시해 주셨고 목표가는 35만 원, 손절가는 27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미약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백인원 매니저의 무료 방송까지 찾아가 보셔서 더 질문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월수팀 매니저들의 종목들 들어봤습니다. 먼저 김병진 매니저 코미코를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병진의 반도체 종목이었죠.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8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7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조범수 매니저 휴스틸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트럼프 관련주 굉장히 뜨거운데 그중에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휴스틸 매수가는 시초가를 제시해 주셨고 목표가는 5,400원, 손절가는 4,4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인현 매니저
한미약품을 보내주셨죠. 매수가는 30만 원, 목표가는 35만 원, 손절가는 27만 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이어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한 포트 대결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특별한 탑5 가보도록 하겠습니다.